네, 오늘도 귀한 찬양 연주로 우리 마음에 큰 은혜를 주신 찬양의 샘 연주단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월입니다. 코로나의 태풍에 마음이 한없이 무겁지만 그래도 지난 목요일에 하늘 한번 이런 하늘이 나왔습니다. 창문 틈으로는 가을 바람이 솔솔솔 불어오고 정말로 청명하고 높고 아름다운 하늘, 저것을 보면서 새로운 희망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기대하시는 가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패티 김이라고 하는 가수는 9월이 오는 소리를 노래하는데, 아직 가로수에 나뭇잎은 무성해서 여름 같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낙엽이 지면서 쓸쓸해지는 그 마음에 한복판을 뚫고 나를 불러주는 님의 소리가 있고, 보이는 것은 당신밖에 없다, 뭐 이런 노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9월은 코로나로 인해서 유난히 지치고 힘들고 갈피잡기 힘들었던 나를 향해서 달려오시면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실 하늘 가는 길 말씀의 제목은 시험으로 인한 근심 이기기입니다. 이미 여러 주일을 통해서 살펴본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갖는 특별한 권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특권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하면 그것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연약한 인생이 불안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기쁨으로, 하늘의 평안으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하늘의 평안을 소유한 사람들이 누리는 구체적인 특권을 우리는 웨슬리를 통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멀고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평안을 누리며 그 덕분에 이 세상을 아주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 웨슬리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윗의 고백대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고백을 절로 입에 담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특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이지만 죄와 유혹의 덫에 걸리면 광야 상태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존재임도 지난주일에 함께 묵상하셨습니다. 이 죄와 유혹의 덫을 주관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요 사탄입니다. 이 과학이 또 모든 첨단 문명이 개명한 이 시대에 무슨 마귀요 사탄인가 하시겠지만, 여러분이 지나온 하루의 삶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늘 우리들은 하고 싶은 일을 주로 하고 해야 되는 일들을 미루면서 못하게 됩니다. 이게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영적 전쟁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것이 사탄의 존재를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루에도 수도 없이 이런 사탄 마귀와 영적 전쟁을 벌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이른바 사탄의 계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있는 것을 보았죠. 대단히 교묘합니다. 세상에 단 둘밖에 없어서 둘이 서로 함께 서로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 아담과 하와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그 사람 둘을 갈라놓고 둘이가 함께 죽을 길로 들어서자 하는 그러한 결정으로 선악과를 서로 건네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생각해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의와 평강과 기쁨, 이것을 이미 소유했기에
그대로만 그냥 살면 아무 걱정이 없는데 이상하게도 이미 주어진 특권은 버려놓고 그것과는 도저히 비교도 되지 않는 아주 차원 낮은 기쁨, 뭐 이런 가치에 눈길을 주면서 그렇게 인생을 망쳐가고 하나님의 창조를 망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특권이요 선물로 주신 의와 평강과 기쁨을 고스란히 상실하고 그래서 결국은 광야의 상태라고 하는 절망의 상황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 하는 것도 지난 주일에 함께 묵상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을 올바로 인도해야 될 교회도 광야의 상태에 빠져 있다 하는 것을 함께 보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기보다는 세상의 정치적인 욕망, 물질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지탄이 대상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 교회 안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 문제를 깊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기독교가 특별하게 사용하고 아주 특이하게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를 말합니다. 시험 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테스트는 어떤 단계로 나아갈 때 반드시 거치고 밟아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시험에 잘 들고 합격해야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시험은 전혀 다르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맨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고 temptation, 유혹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의 표현을 빌면 우리 인생이 시험에 들면 곧바로 사람은 근심에 시달리게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웨슬리는 베드로의 이 고백 속에서 시험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인생의 근심, 이 문제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잠깐 근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아 이게 별 문제 아니겠구나 이렇게 해석할 소지가 있습니다만 사실 인생에 있어서 근심의 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이 이 구절을 잘 번역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ESV, English Standard Version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주 잠시라도 다양한 시험으로 인해 근심에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근심이 한순간에 지나갈 수는 있지만 그 근심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무겁고 때로는 그 근심 덩어리로 인해 인생 자체가 방향이 바뀌고 인생 자체가 곤란에 처하게 되고 모든 쌓아놨던 업적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그러한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기도 합니다. 웨슬리가 제기하는 인생의 근심이 어떤 게 있을까? 그 아주 구체적입니다. 아주 장기간 지속되는 질병이나 감당할 수 없는 질병, 또 자녀나 가족에게 일용할 양식조차도 공급하지 못할 정도의 지독한 가난, 사랑하는 이들과의 급작스러운 이별, 죽음을 통한 사별을 말합니다. 또 너무나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행하는 배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생 전체에 끼칠 큰 근심들입니다. 이런 근심들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이야기죠. 그 근심들이 너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때로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을 송두리째 앗아갈 그러한 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도 우리가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근심은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근심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요 특권이요 힘입니다. 근심을 잘 처리하면
우리들은 하늘 구원에 이르게 되지만 근심을 처리하지 못하고 시험에 빠져버리면 정말로 큰 문제에 봉착하게도 됩니다. 진짜로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믿는 이들에게 생겨나는 이 근심을 이용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린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나타나는 이런저런 근심으로 고민할 때 그 근심하는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광야의 상태,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어둠의 상태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마 표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향해서 하늘길을 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방해가 많다고 그랬죠. 사단의 계책이 있고 그래서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오는데 그 시험을 어떻게 경과하느냐에 따라서 하늘길을 계속 가느냐 아니면 중간에 비끄러져서 광야의 상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의 상태로 빠져버리느냐라고 하는 그런 갈림길이 놓입니다. 그러나 이 근심 혹은 근심을 일으키는 시험을 잘 이기면 우리들의 믿음에 더 큰 연단이 되고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권면합니다. 7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계속 번역이 이상합니다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연단, 훈련시킨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다고 하는 금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갖는 진짜로 좋은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들을 향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이 근심을 잘 다스리고 근심을 잘 이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근심이 떠나지 않고 시시각각으로 새로운 근심이 생기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겨워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합니다. 도대체 내가 문제일까? 하나님이 문제일까? 뭐 이런 고민을 합니다. 실제로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는 이 고민의 한복판을 파고들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다양한 내적인 의심, 질문 이런 것들을 합니다. 봐,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징계를 주시잖아.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시험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네가 당하는 고난에 별로 관심이 없어. 내 말을 들어. 그게 나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다양한 시험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삶의 근심을 가져올 때 우리들은 도대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으로부터 조언을 받고자 합니다. 두 가지를 중요하게 제기를 해주세요. 첫 번째는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 삶에 닥치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시험이나 시험으로 인한 근심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겁니다.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험받고 근심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또 나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연단하시는구나 이렇게 단정해버립니다. 뭐 그렇게 해서 믿음이 좋아지면 괜찮은데 이런 생각은 자칫하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베푸시는 원인 제공자로 만드는 그러한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는 시험과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이런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거 우리가 얼핏 들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뭐지 이렇게 해석하는데 잘못된 해석입니다.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렇게 제공된 시험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도록 만들어주시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받는 과정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광야의 상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절망의 상태입니다. 어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우리 성도들이 피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고 있는 상태에서 성도들이 경험하는 영적인 현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더욱 든든하게 만드는 것이 시험 당할 때 최고로 중요한 일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가장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앉으시는 그 광경을 체험한 곧바로 그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시험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약해졌으니까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내가 진짜로 지금 성령 충만하고 막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보이고 막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복이 떨어지고 이런 거 있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그 틈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교만을 이용하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 겁니다. 눈물 쏟아지게 은혜 받는 순간에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많은 이단들이 배출이 됐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시험 받을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할 때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근심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광야의 상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마귀의 관계에 끌려 들어가서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 시험이 오고 근심이 올 때 나를 지키시고 피할 길도 내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유지하셔야 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것밖에 시험을 이기는 길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닥쳐온 시험을 가장 믿음으로 잘 이긴 사례를 제가 하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1966년부터 1976년까지의 20년이 중국 역사에서는 문화대혁명의 역사, 중국 현대사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중국 내에 잔존하는 모든 자본주의적인 요소, 서구적인 요소, 노동자 농민의 혁명 정서에 맞지 않는 요소들을 다 척결하자, 그리고 아주 난리를 치던 대대적인 운동이었습니다. 이때 무려 3천만 명에 달하는 지식인, 종교인 이런 사람들이 숙청당하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눈물겹게 우픈 이야기도 많습니다. 어느 날 모택동 주석이 우리가 타이어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렇게 고무가 많아야 되는데 왜 중국에는 고무나무가 생산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걸 고민했다고 그러죠. 그랬더니 이 혁명을 주도하던 젊은 청년 대학생들이 우리도 고무나무를 생산합시다, 이래서 중국 남쪽에 운남성이라는 데 가서 말이죠, 그 산속에 고무나무를 구해다가 그거를 한번 크게 배양하겠다고 그래서, 그럼 온도가 필요하잖아요, 열대지방에서 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 고무나무를 밤새 껴안고 고무나무로부터 고무가 생산돼 잘 자라도록, 그렇게 그걸 수십 일 동안 껴안고 있다가 굶어 죽는 사람, 뭐 얼어 죽는 사람, 갖가지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문화대혁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문화대혁명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박해를 받은 그룹 중에 하나가 종교인,
특히 기독교인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서양으로부터 전래됐잖아요. 아주 전적인 서양의 산물이고 중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반대하는 반혁명 세력이다 이렇게 규정되고 비판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당이 다 폐쇄됐고 북경에 단 한 군데 예배당만 열었어요. 그건 외국의 원수들이 왔을 때 우리도 교회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걸로 그렇게 북경에 숭문문 교회라고 하는 교회 하나만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은 전부 다 감옥으로 가서 사형 판결을 받거나 아니면 감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인민공사라고 하는 집단 농장으로 보내거나 공장으로 보내지거나 뭐 그렇게 해서 노동자 농민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른바 노동 개조를 당하는 그런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모든 성경은 압수되었고 불태워졌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일할 때 함께 동역하던 중국의 모든 어르신 교역자 평신도들은 이때 이야기를 할 때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눈물이 나지 않을 수도 없어요. 지금도 생각나는 간증은 제가 파송되었던 선교단체의 책임자였고 나중에 중국기독교협회 부회장도 역임하셨던 한원자오라고 하는 평신도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증언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그 당시에 중국에서 다시는 유형의 교회, 예배당의 모양을 가진 이런 교회는 존재할 수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혹 교회가 존재한다면 그건 성도들의 마음속에나 있는 그러한 무형의 교회뿐이었을 거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믿음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이해할 만합니다. 사람들에게, 주위 이웃사람들에게 반혁명 분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채찍질 당하고 돌팔매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온갖 수모를 다 겪었기 때문에 누가 도대체 예수교를 기독교를 믿겠느냐 하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또한 많은 분들이 이런 증언도 들려줬습니다. 그 수모와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 중국인들에게 얼마나 교만하게 행동했던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영어를 배우고 외국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권리를 누렸고 사람들의 주택보다 훨씬 웅장하게 지어진 예배당과 서양식 레스토랑을 드나들면서 젓가락 대신 포크와 나이프로 식사를 하는 것으로 우리들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죽음과도 같은 고난을 당하면서 비로소 아, 이제 우리 중국교회도 고난받는 중국인들과 한몸이 되어가는구나 조금씩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다시 성경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럽니다.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켜주시는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발견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모욕 이런 것의 의미를 그들도 체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훗날에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1979년에 다시 부활절에 다시 예배당 문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그 몇 달 후에 중국기독교협회가 만들어지면서 기독교인의 숫자를 조사했더니 처음에 70만 명이었는데 사회주의 혁명이 될 때 이때 10년 암흑기를 거치고 나서는 교회가 없어졌을 거다. 아무도 이제 다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짐작했던 그곳에서 놀랍게도 70만 명이 300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중국인들은 순교에 순교하려고 하는 그러한 저항에서 그 비결을 찾지 않습니다. 그때 그 어려운 시기에 다들 죽어간다고 굶어 죽고 그리고 얼어 죽고 힘겨워 죽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한 무리들이 자기가 먹어도 부족할 그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러고요. 옆에 사람이 쟁기를 들고 낫을 들고 도구를 들고 그렇게 일을 하다가 쓰러지면 그 사람의 일에 몫을 해주는 그런 특정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예수라고 하는 분을 믿는 사람들이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시 예배당이 열리면서 도대체 뭐가 그 자신도 죽기에 급급한 그 상황에서 그런 위대한 역사를, 위대한 사랑을 펼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10년의 암흑기 동안 갈 수 있는 교회당도 없었고요. 대면 예배는 물론 없었고요. 성경도 없었고, 선교사도 없었고, 신학교도 없었고, 목사도, 전도사도, 장로도 안 보이던 그 상황을 살았는데, 그래서 기독교는 완전히 말라서 죽어버린 줄 알았는데 다시 문을 열었더니 무려 4배가 증가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펼친 이웃사랑, 죽음조차도 넘어가는 그 사랑을 펼친 그 결과였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불같은 시련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지에 곧는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은 우리 모두에게, 온 인류에게, 특별히 한국교회에게 아주 큰 시험의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불어닥친 시험을 불시험이라, 불같은 시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지나가고 있는 이 시험도 그에 못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염병의 위험도 큰 시험이고, 태풍의 위협도, 홍수의 어려움도 우리에게는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거기에 말미암아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큰 시험들입니다. 살다 보면 다 당하는 시험이겠거니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겹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근심을 베드로의 고백처럼 잠깐 지나가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늘 가는 길을 변치 않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건지, 아니면 이 근심 때문에 마귀의 관계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광야의 상태로 나아갈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믿음의 선택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겨운 시험의 시기, 근심의 시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끈을 더욱더 튼튼히 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찬송을 부르면서 이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는 중국교회가 겪었던 문화대혁명기의 시험과 근심을 이긴 비결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꼭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교회들은요, 제가 나중에 가봤더니 문화대혁명 시기에 어떻게 보냈습니까? 했더니 여기는 홍위병들이 먹고 자고 하던 그러한 식당으로 쓰였습니다. 뭐 연극하던 연극소로 쓰였습니다. 그들의 숙소로 쓰였습니다. 그들의 회의장소로 쓰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심양의 동강교회 같은 데 가니까요, 거기가 그러니까 존 로스 선교사가 우리 조선 청년들을 모아서 한글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곳이에요. 너무너무 의미가 깊은 곳인데 벽에다가 그 기념비를 새겨놨는데 그거를 커튼으로 꽁꽁 가려놓고 못 보도록 해서 그나마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내놓는 그런 광경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런 역사 속에서 그들이 상황을 원망하지 않고 지금 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면서, 이웃 사랑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우리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특권을 포기하고 이 땅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으면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이겨냈던 거예요.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의 평안을 누릴 영적 특권을 지닌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특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적인, 교회가 사회적인 특권을 가장 팽배하게 누렸을 때가 교회가 가장 타락했던 중세 청년의 역사 동안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영적인 특권은 우리가 충분하게 누려야 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사회적인 특권, 이것은 이제 포기할 때가 되었습니다. 왜 교회만 예배를 못 드리게 문을 닫습니까? 왜 교회만 이렇게 합니까? 이런 것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코로나 시기 이 땅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으며 우리들도 백성들의 편에 서서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동원해서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 유혹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못하겠습니까? 그 특권을 포기하시고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셔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그 마음, 이것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기억하고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국교회는 문화대혁명의 불같은 시험을 중국 민중들과 함께 고난받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재발견하고 중국 사회 안에서 교회의 존재 의미, 그것을 새롭게 형성해 갔던 것입니다. 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서양 제국주의의 주구만은 아니구나. 우리 민족을 위해서 고난도 당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는 아주 좋은 가르침이로구나. 예수님이 우리 민족에게 필요하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중국 사람들에게 주어서 오늘의 부흥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도 이 힘겨운 시기를 그렇게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더 개방해야 됩니다. 더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의미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사회를 향한 문턱을 더 낮추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더 열심히 고민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아픔을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의 꿈을 개발해 주고 청년들의 앞길을 열어주고 지원해 주고 이해해 주는 그런 센터가 돼야 되겠고, 또 은퇴하고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는 중장년들에게 새 인생의 기쁨과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모이지 못하지만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어떻게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비전을 고민하고 서로 성도들을 통해서, 속회를 통해서 좋은 창의적인 안들을 많이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닥친 코로나 시험, 이것을 이기는 길일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어려운 코로나 시험을 끝내 이기고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를 선물로 받고 이 우리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되는 그러한 역사를 알려주는 진리의 등대로서의 새로운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새신교회와 새신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